해밀톤 가든에 왔어요. 입구가 이렇게 생겼고요. 강이 저기 있고 사람들이 저렇게 들어가요. 여기 웰컴 써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데 shops. 샵에 이런 게 있어요. 수가 있어요. 재패니즈 가든도 있어요. 이거는 인디안 가든이에요. 인도 갔을 때 본거랑 비슷하네요. 본거라는 인디안 가든. 이거는 이탈리안 르네상스 가든이래요. 이건 차이니즈 스칼라스 가든이에요. 차이니즈 스칼라스 가든. 다리가 있고 연꽃이 있어요. 연못에. 나무길이 이렇게 있어요. 대나무가 멋있죠? 중국 가든. 여기는 English Flower Garden이에요. 꽃은 아직은 별로 많지 않아요. 네, 들어온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들어오는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정원이에요. 이거는 튜터 가든이래요. 튜터 가든. Very nice, interesting patterns of tree. 방금 플리모스를 출발해서 해밀톤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시 45분. 해밀톤까지는 240km 가야 돼요. 지금 1시 50분 정도 됐어요. 2시 반이에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Keep on driving to Hamilton. Weather is not in favor. 저쪽에서 왔고요. 지금 3시 10분. 뉴질랜드 화산 때문에 이 샌드가 까만색이에요. Black sand from volcano, I think. 흑사장이 아니라 흑사장이에요. 까만 black sand. 피오피오라는 마을에 잠깐 섰어요. 아직도 한 시간 더 가야 된대요. 해밀톤까지. English Garden 입구. Kitchen Garden의 허수아비들. 해밀톤 가든에서 찰칵 셀피.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